안녕하세요, 로큐입니다. 오늘은 드론 마스터 1-30 찍어왔어요. 이틀 동안 찍었습니다. 사실 2시간 걸렸고, 어쨌든 드론 마스터 30레벨 찍었고요. 제가 첫 번째 1 명성을 할 때는, 그러니까 1 명성을 하기 위해서 1부터 30레벨 찍을 때는 여러 가지 특성을 다 써봤고, 이제 명성 1딱 찍고 30레벨 찍을 때까지는 이제 하나하나 좋은 거다 파악해 놓으면서 한 라인에서 새로 한 라인에서 두개 정도로 걸러가지고 이거 써보고 저거 써보고 돌아가면서 막 했는데 대충 좋은 거는 나온 것 같고 이제 난이도별로나 맵별로 어느 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거 설명을 대충 해드릴게요. 우선 여기 라인 특성은 무조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 특성이 없으면 기본 전기 충격기 사거리보다 그 고무고무로 팔 길어지는 좀비들, 원거리에서 때리는 좀비들, 걔네 팔 길이가 더 길어요. 이게 뭐 아군의 해결사 있으면 이걸 찍어라 아니면은 뭐 넉넉히 쓰고 싶으면 이걸 찍어라 뭐 이런 사람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제 생각엔 무조건 이게 좋아요. 이게 없으면 고무고무 좀비한테 맞고 전충을 써요. 자, 그 다음 라인 이거는 권총을 쓰고 싶으면 소음 권총을 쓰시면 되고 소음 웨이브가 일어날 것 같을 때에는 드론을 안 쓰고 대형 웨이브 때만 드론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걸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쓰는 게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일단 소음기 없는 것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. 소음기 없는 거는 웬만하면 쓰면 안 되는 게 이게 아마 웨이브 때 이걸 썼어. 근데 웨이브가 끝났는데 드론이 남아있어. 안 터지고. 그러면 드론을 스스로 없앨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이건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고. 그나마 쓴다면 침묵 이걸 쓰는데 이게 전충 더 빨리 쓰는 게 훨씬 좋은 것 같거든요. 이게 이거 없으면 전충 쓰는 텀이 되게 애매해가지고. 뒤에 한 마리, 두 마리 정도 왔을 때는 이거 없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반응만 좋으면 이거 없으면 진짜 꽤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쓰는 게 좋은 것 같고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라인. 세 번째 라인은 과열이랑 강아지 훈련이랑 대물이 있는데 지금 대물 조약총은 버그 있대요. 버그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들고 시작하는 대물 조약총만 개수랑 데미지가 늘어나고 그 이후로 죽는 건안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. 지금 봉인해도 될것 같고. 이제 자리에 대기하는 걸 쓰냐 과열을 쓰냐인데 제가 왜 자리에 대기하는 걸안 쓰냐면 자리에 대기 해놔도 얘가 자리에 대기를 하면 에임빨이 떨어지는지 애들한테 전충을 못 맞히더라고. 바보가 되더라고. 바보. 그리고 피해량이 50% 증가한다고 해서 많이 센 것도 못 느끼겠어요. 이게 폭죽 안 쓰는 거랑 똑같은. 이게 광인이나 극한 가면은 폭죽이 있든 없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. 이게 광인은 약간 차이 나긴 하는데 그리고 이게 나한테 달아놓고 전충 내 주변에 오는 거 쓰는 게 낫지. 이 굳이 갔다가 대기하면서 막 이게 대기한다고 해서 그쪽 라인을 완벽히 박아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안 쓰고 이제 이 위에 거 이거를 찍어서 뭐 드론이 노란 불일 때 쓰면 바로 과열시켜놓고 소모해 버리고 아니면 웨이브 때 위험하게 둘러싸이거나 소음 웨이브 때 위험해질 때 과열시켜놓고 바로 버린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쓰면 돼요. 이게 어차피 뇌호를 쓰면 이걸 발동시키든 안 시키든 주변에 많이 둘러싸여 있을 때는 6초 안에 터져요. 그래서 발동시키는 게 좋다. 참고로 이거는 장비 버튼을 꾹 누를 때는 발동이 안 되고 딱 눌렀다가 떼야지만 발동이 돼요. 그래서 뭐 뒤에 있는 스킬로 장비 사용을 길게 누르다가 실수로 과열 발동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그리고 이 라인. 이 라인은 그냥 취향대로 쓰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무난하게 키우는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전발 사격을 찍었는데 이거는 한 끼를 찍으셔도 되고 전발을 찍으셔도 되고 뭐 파마스를 들고 시작하는 걸 찍으셔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. 그 다음 라인 여기는 이 위에 거는 별로 안 좋아요. 이거 인벤토리에 한 개밖에 소지를 못하는데 그한 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드론을 들고 있지 않을 때그 상태에서 좀비한테 잡히면은 그런 거죠. 특종한테 잡히는 거 궁지에 물린 거라고 안써 있으니까 특종한테 걸리면 쿼드로콥터가 딱 발진하는 건데 이 발진이 드론이 놓아지고 위로 올라오는 과정을 발진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주는 건데 이거는 이거 한다고 특종한테서 살아나지 못해요. 광인 이상은 발진을 하다가 무력화돼요. 그리고 이 아랫 라인 작별 선물 이거는 내가 스스로 이걸 터뜨릴 수가 있는 게 과열로 폭파시켜가지고 임시 체력을 받을 수도 있고 주변이 위험해진 상황이어서 드론이 사라지면 임시 체력을 받을 수도 있고 이건 내가 임시 체력을 받을 상황을 고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. 일단 드론이 터지면 주변에 좀비가 많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임시 체력 주면 좋아요. 그리고 그 아래 이게 딱 가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차폐는 극한에서 좋고 이 임시 체력은 광인 아래에서 좋은 것 같아요. 이 극한에서는 이게 차폐가 되게 잘 터져요. 잠깐만 스치면 바로 차폐가 터지거든요. 근데 이 차폐가 터지는 조건이 일반 좀비한테 한대 맞으면 체력이 0이 돼서 무력화될 때그 체력이 남으면 차폐가 터지거든요.
그래서 극한에서는 조금만 맞아도 금방 딸피 가잖아요. 일반 준비 한 대에 33%니까 체력이. 그래서 생각보다 금방 터지는데 광인 아래에서는 체력이 완전 적어져야 타페가 발동돼서 그렇게 효율이 별로 안 좋아요. 극한보다는. 그래서 저는 광인 어려움으로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찍었고요. 극한에서는 타페가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원할 때 드론을 터뜨려서 아니면 위험할 때 드론이 터져서 임시 체력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타페가 좋은 건 맞으니까. 더구나 타페가 6%가 꽤 길거든요.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둘 다 되게 좋아보여요. 그리고 피리 보는 드론, 나눔의 미학, 무모한 비행. 근데 일단 무모한 비행은 쓰레기라고 알고 있어요. 이거는 데미지도 얼마 안 나오고 웨이브에 터트린다고 해도 처치수도 얼마 안 나오고 이건 쓰레기래요. 찍으시면 안 되고. 이제 고를 수 있는 게 피리 보는 드론이냐 나눔의 미학이냐인데 피리 보는 드론은 말 그대로 어그로예요. 근데 드론이 한 개밖에 없는데 이게 한 개를 띄우고 있다고 해도 여분이 한 개밖에 없는데 이거를 C4랑 똑같은 용도로 차폐랑 똑같은 용도로 하나를 버리고 하는 건 효율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나눔의 미학을 써요. 드론을 둘이 데리고 다니는 게 엄청 좋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가깝게 둘이 붙어 있으면 전충이 두 개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. 드론이 두 개니까. 그래서 둘이 붙어 있으면 되게 효율이 좋아요. 주변에 막 뛰어오는 10마리 정도 소수의 좀비를 떨쳐내기 되게 좋아요. 둘이 붙어 있으면. 그래서 전 나눔의 미학을 씁니다. 그리고 21레벨 특성.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10m 주변에 있는 걸 없애주는 거죠. 그리고 22레벨. 이거는 자동으로 스크리머가 안 죽으면 죽이러 가게 해주는 거죠. 이거는 총잡이 특성이랑 똑같은 거죠. 총잡이 10레벨 특성. 자, 이제 이건 어떤 걸 찍어야 되냐. 이거 딱 봐도 아실 거예요. 얘는 데드 인 더 워터. 클레이머랑 토너포탑 많이 나오죠. 그리고 뭐 마지막 방송. 도쿄 이책. 거기도 클레이머가 나오죠. 그리고 뭐 또 부활, 자동포탑 많이 나오죠. 그런 맵에서 쓰면 나쁘진 않아요. 이게 은근히 사거리 괜찮다 하더라고. 그리고 이 스크리머는 다른 맵은 그나마 빠른 대응이 가능한데 좀 어렵다 싶은 맵이 모스크바거든요. 모스크바가 은근히 가끔가다 20초 안에 안 죽는 경우도 많고 이 특성이 좋은 건 20초 동안 스크리머를 못 잡아서 안 가는 게 아니고 20초 동안만 버크리머를 잡지 말고 누군가가 무리하러 잡으러 가지 않고 다 2명 3명씩 모여가지고 버티면 버티기 쉽게 해주는 특성이거든요. 이게 크리머를 잡아주는 게 좋은 게 내가 무리할 필요 없이 장비를 쓸 필요 없이 굳이 가지 않아도 조금만 버티면 잡게 해준다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. 특점은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휴대용 공장이냐 특점이냐. 일단 드론마스터는 일반 좀비 킬은 안 쓰는 것 같아요. 잘 평판을 들어보니까 일반 좀비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이제 휴대용 공장으로 자동으로 얻으면서 계속 쓰냐 아니면은 특종으로 수급을 하냐 이런 종류로 나뉘는 것 같은데 우선 특종 수급을 왜 쓰냐면 일단 제일 처음에 게임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나온 러커를 드론이 잡으면 나눔의 비약으로 나랑 아군 둘 다 드론을 가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첫 수급이 굉장히 빠르다. 그래서 이걸 씁니다. 그리고 드론이 웨이브 지적 갈 때까지 잘 안 터진단 말이에요. 웬만하면 잘 안 터져. 뻘짓하지 않는 이상. 그래서 가는 동안 톡톡 좀 한 마리 잡아서 또 하나 여유롭게 가지고 오실 수 있고 그렇게 조율만 잘 해주면 특정으로 웬만하면은 게임 끝날 때까지 땅이 여유 부리면서 쓰고 정말 부족해서 막 위험한 상황이 돼서 드론이 없다 그러면 장비 하나씩 먹을 수도 있고 휴대용 공장은 장비를 못 먹잖아요. 그렇게 쓰기 때문에 특종으로 씁니다. 저는 원래 공장도 많이 썼는데 공장도 좋아요. 공장도 좋은데 특종도 괜찮더라고요. 일단 처음에 두 개로 시작하는 게 너무 좋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내가 원할 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으로 장비를 먹을 수 있어요. 남는 거를 드론을 좀 여유롭게 굴릴 수 있다. 그 다음 마지막 라인 다중작업 쿼드로콥터를 딱 소환하면 이제 날아가죠. 그걸 발진이라고 하는데 발진 시 주무기가 정전됩니다. 이거는 제3의 손인 척하지만 쿨타임 180초마다 아니면은 장비를 계속 먹어야 주무기가 장전되는 핵 함정 특성. 마지막 줄. 이거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 보조무기 기관 단총을 소지하고 시작하게 해주는 특성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찍어야 돼요. 이거 말고 찍을 게 없어요. 자, 이렇게 드론마스터 특성 트리 제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을 다 알려드렸고요. 이 중에서 취향에 맞춰서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지금 찍고 있는 특성은 광인 기준이고요. 광인에서는 이렇게 찍는 게 베스트라고 해요. 베스트. 무조건 베스트입니다. 이것만 웬만하면 다르게 찍어주시면 되고 이게 무조건 베스트입니다. 극한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향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웃음 7. 제가 드론마스터를 좀 해보면서 느낀 건데 처음엔 드론마스터가 되게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막 크게 임팩트 이씨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꽤 쓸만은 한 것 같아요. 확실히 레벨 한 20 넘어서부터 그리고 30 딱 찍으면 오늘 제가 30 찍고 휴대폰 정도 해봤거든요. 근데 쓸만은 한 것 같아. 이게 다른 클래스처럼 어떤 분야에서 큰 임팩트를 가지는 못하는데 그냥 무난하게 좋긴 좋은 것 같아요.